네, 저는 덴탈럽 대표 송정화입니다. 덴탈럽은 치과 의사는 물론 치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보조 스태프들 그리고 치과계에서 일하고 있는 그 밖에 모든 멤버들이 좀더 편안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덴탈럽은 2020년도 6월에 석션 프리라는 제품을 국내에 런칭을 시작했는데요. 석션 프리라는 제품은 기존에 보조 스텝에게 의존해 왔던 석션 활동을 저희 장비가 대체해 주는, 그래서 적어도 석션만큼은 보조 스텝에 의존하지 않고 닥터 스스로 단독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네, 저희 제품의 장점은 물론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석션을 좀 사람의 도움 없이 해보자 하는 노력이 아주 없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간의 제품들은 너무나 사용자에게 불편감을 줬기 때문에 많이 환영받지 못했던 제품들이 많았어요. 저희 제품의 특징은 석션을 환자의 가슴 앞까지 자연스럽게 유도해 올수 있고 또 구강 바로 앞에서 특수 볼 조인트를 이용해서 닥터가 한 손에 터치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미세 위치 조정을 할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닥터가 사람 손을 필요로 하지 장비로 대신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2017년도 겨울에 한꺼번에 스태프 3명이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보조 인력의 손이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너무나 필요해서 저희 병원에서 스스로 의료진에 의해서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MVP 모델을 만들기까지 정말 뭐 구석구석 다 살펴가면서 만들어서 저희가 먼저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조인트를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필요해서 만들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또 닥터들이 뭘 원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예,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정말 자신 있다 했을 때 특허를 신청하게 됐고, 그 다음에 다른 닥터들 또한 필요할 거라는 생각에서 사업화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좀 모양이 똑같지는 않은데요. 또 서로가 접근 방식은 또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런 닥터의 단독 진료를 가능하게 할수 있을까 하는 제품들이 한두 개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이제 중요한 점은 사용이 편해야 되는데, 그 제품으로 석션을 대신하기 위해서 닥터가 불필요한 움직임을 더 해야 된다거나 훨씬 많은 불편감을 줬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획기적으로 사용됐던 많이 사용됐던 제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시덱스라는 전시회, 치자재 전시회를 통해서 제품을 런칭하고 배송을 했을 때, 과연 다른 분들은 어떤 반응일까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배송이 이루어지자마자 몇 분한테서부터 뭐 감사의 문자가 도착하기 시작을 했어요. 완전 대박입니다. 또 이런 장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인의 일처럼 기쁘게 생각하시면서 그런 문자들을 보내주실 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희 제품의 출발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최근 치과계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그 이슈는 어시스트 프리라는 그런 것이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치과 진료가 특히나 보조 스텝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닥터가 환자를 진료할 때, 한 명이 아닌 거의 두 명의 보조 스텝을 여기 옆에다 세워놓고 진료를 하는 기존의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치과계의 보조 인력의 부인난은 정말 해묵은 문제였거든요. 예, 이런 어시스트 프리의 새로운 화두에 잘 맞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로부터의 그런 감사의 인사와 그것을 가장 큰 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물론 저희가 처음에 이 제품을 기획했을 때 중기부에 예비창업 패키지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네, 그 사업을 창업과 함께 쭉 이끌어 왔는데요. 또한 그 사업을 최우수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졸업을 하게 됐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희가 이제 국내 시장에 아직까지는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IR 피칭도 준비를 하고 투자를 유치할 계획에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한 하나의 제품만으로 해외 시장에 나가기보다는 후속되는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벌써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신제품들과 같이 해서 저희가 이제 해외 시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제가 회사의 본거지를 판교로 선택했을 때 처음 판교를 방문했을 때 판교라는 지역이 주는 그 큰 무한한 에너지를 느꼈거든요. 네, 그것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자극이 될 거라는 기대가 컸고요. 실제로 판교에서 본거지를 두고 기업을 운영해 보니까 한국에 굴지의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거든요. 이런 여러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서로 상생의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런 스타트업이나 신생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또 존재하고 가장 최신의 정보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판교를 아주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